담배 냄새가 좋았어. 너의 담배 살다 보면 부끄러운 기억이 좋았어.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낯설긴 했지만 걸럭거렸지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겠지만 되돌아보면 일종의 성장 통과 같은 과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뮤지컬 지질의 역사도 서툴고 쪼잔한 연애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를 거쳐가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지금 민기의 영국 출국을 앞두고 대학 동기 4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자신을 실천. 대학 시절 사총사로 불리던 이들은 철없던 신입생 시절을 떠올리다 해 민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꺼냅니다. 멀리서 바람만 보고 있었던 거리야. 내 마음을 모른 네가 너무나 미워. 어젯밤의 꿈속에서 내게 다가와. 귀엽고 하얀 너의 얼굴이 좋아. 작정을 한다면 네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너와는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해보자. 연애 한번 못해보고 대학에 입학한 민기는 같은 과 동기인 권설아를 만나 짝사랑에 빠집니다. 어? 기다려. 어떻게 시작해볼까? 시간 좀 내달라고 말을 걸어볼까? 아니야, 그건 너무 평범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놓칠 수 없어. 민기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시련의 아픔도 잠시. 민기는 권설아와 이름이 같은 연상의 여인 윤설아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네가 훨씬 예쁘지? 야 윤설아 진짜 예쁘지? 어 이뻐 이뻐. 야 권설아가 너 훨씬 낫지? 됐어 뭐 첫사랑이. 하지만 찌질한 민기의 사랑 앞에서 윤설아는 지쳐가고 말죠. 바보야 이 바보야 왜 생각해 왜 생각해 냉정하게 너를 떠나버린 여잔데 그쳐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 여자 너를 잊고서. 민기는 여자친구에게 권설아의 이야기를 하며 비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더 이쁘다고. 심지어 은밀한 둘만의 첫 관계 이후 남자 경험을 물으며 여자친구의 과거를 캐묻기도 하죠.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네? 내가 처음이야. 민기의 찌질한 사랑은 크게 달하고 결국 설아는 민기를 떠나고 맙니다.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 참 고맙다. 덕분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줘서. 민기는 이후 같은 과 후배인 최대웅을 만나 교제를 시작합니다. 평소 남자 같은 자신의 이름이 불만이었던 대웅은 개명을 하려 하고 민기는 최설아라는 이름을 추천해줍니다. 설아야, 그럼 너 돈가스에 마요네즈가 좋아? 티라미수가 좋아? 당연히. 과연 민기는 새로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진짜로 연락하지 말자. 잘 지내. 주인공 민기는 작품의 제목만큼이나 찌질합니다. 민기의 병적인 찌질함은 섬뜩한 광기에 사로잡힌 한 편의 호러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죠. 민기는 떠나는 설아를 잡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빌다가도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잘못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설아야, 너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지? 설아와의 첫날 밤, 얇게 미소 띈 표정으로 남자 경험을 묻는 얼굴은 왠지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본 듯 소름이 돋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설아와의 이별 후 철이 들었나 싶던 민기는 대웅에게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 사촌 동생 윤설아, 아, 그래 연일이 오빠한테. 아 그런가, 아 그래 뭐 작은 아버지랑. 대웅에게 옛 연인의 이름인 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민기 오빠 여자친구 채설아라고 하는데요. 혹시 민기 오빠 사촌 동생 되세요? 이쯤하면 민기의 행동은 찌질함을 넘어서 폭력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점이죠. 고치려는 용기조차 내지 않는 건 그게 더 찌질한 거야. 민기의 새 친구 역시 사연과 정도가 다를 뿐 사랑에 대한 찌질함은 매한같습니다. 관객들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야유와 한숨을 토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가 보낸 문자들은 못 본 걸로 할게. 사라 씨는 지금 직접 고백하길 원하는 거야. 나 차인 거 아니야?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미묘하게 다른 남녀 관객의 반응입니다. 진저리를 치며 야유를 보내는 여성에 반해 남성들은 웃음을 보이다가도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죠. 민기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쓴 표정의 얼굴들입니다. 서희 남반은 메이비 일부 여성은 민기를 보면서 함께 온 남성의 얼굴을 쏘아보기도 하죠. 그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이처럼 전곡을 찌르는 인물과 대사들은 날 것처럼 자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이제는 관객들은 마치 막장 드라마에 빠져들듯 이들 이야기에 빠져들고 매료되죠. 9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과 소품들도 작품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들입니다. 다만 장편의 웹툰 소재를 2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니 원작이 가진 여성 캐릭터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대학로 뮤지컬의 신은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뮤지컬 찌질의 역사. 무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